이번에는 코바늘의 링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짧은 뜨기 조직이나 긴 뜨기 조직에 조금 더 성군 느낌의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대바늘의 드라이브 뜨기나 깃발 뜨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링뜨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칼라 부분이나 밑단 부분 그리고 장식용의 인형 같은 머리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을 손가락에 걸어서 건 만큼만 두고요. 짧은 뜨기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손가락의 강도 조절이 힘든 분들은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의 자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나 방법은 책받침 같은 거를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감고 원하는 길이만큼 책받침을 잘라서 감으시고요. 그 다음에 뜨개질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시 감고 코마다 들어가서 짧은 뜨기. 같은 짧은 뜨기 한 단인데 단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 다시 감고 들어가서 짧은 뜨기. 감고, 자, 짧은 뜨기. 감고, 짧은 뜨기. 자, 감고, 짧은 뜨기. 자, 이거는 이제 장식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많이 쓰는 방법이시고요. 책에 보면 인형 같은 거를 보시면 사자 머리나 인형의 머리를 표현할 때도 이런 방법을 많이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볼륨감을 줄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에 마저 한 코 뜨고요. 짧은 뜨기를 떴고요. 자, 한번 빼볼게요. 자, 한번을 이렇게 빼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풍성한 이렇게 링이 됐는데 링은 이렇게 아래를 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에 오셨을 때 자, 이게 여기서 또 링뜨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돌아가니까 한 단은 그냥 짧은 뜨기를 하셔서 단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이 단을 덮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가실 수 있는데요. 짝수단에서만 이루어지겠죠? 두 단에 한 번씩 몇 개 링뜨기는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풍성하게 인형의 머리든 옷에 볼륨감을 주려고 칼라 부분을 하셨을 때도 한 단 갖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다시 돌아가시고요. 마찬가지로 돌리셔서 링뜨기 또 하시면 되겠죠. 자, 링뜨기 한번 더 해볼까요? 링뜨기 대고 짧은 뜨기 처음에만 조금 걸 때 힘드시고 진행하는 방향은 괜찮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 짧은 뜨기 한번 요것만 한번 풀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두 단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머리나 볼륨감 있는 칼라 부분 처리할 때 손목 부분에 장식용으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링뜨기입니다.